영등포구 장애인체육회가 2015 영등포구 장애인 실내 조정 동호인 대회를 열었습니다. 21일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선수와 보호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이 활성화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9회 영등포 구청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개최됐습니다. 21일 영등포여구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탁구 회원 350여 명이 모여 정정당당하게 서로의 실력을 겨뤘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탁구가 영등포 구민들이 즐겨하는 생활체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립 신규노동 어린이집이 교사와 영유아 그리고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학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19일 동양 TCC 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영유아와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신길 축제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 화합의 기회가 마련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